일단 금방 오는 걸로 보고, 몇 페이지? 그 91쪽에 등기 신청이 써 있죠? 그래, 등기 신청이 그 별표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하고 단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 신청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등기를 뭐 하는 거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이제 구별합니다. 그 등기부에 기록되면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자, 우리가 소유권 뭐 줬는 게 갑이고, 그 다음에 2번 이전는 게 을이죠? 그럼 이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게 등기법이니까. 등기법은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응? 자, 절차법이다. 그러니까 절차법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실체법상. 이 절차법상. 그죠? 이 사람을 절차법상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등기해줌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절차법상의 등기의무자예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등기해야지만 이 물권변동이 생기니까, 이 민법상 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적인 뭐예요? 실체법적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 이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편하게 그냥 실체법상의 권리자를 등기를 뭐 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 절차법상의 뭐라고? 등기 권리자를 뭐예요? 등기부에 뭐한 사람? 기록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계약을 골백범 해줘도 뭐할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등기부상에 뭐할수 없어요? 명의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항상 권리를 취득하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뭐 하는 거 이거 기록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갑이 을한테 등기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등기 뭐라고? 인수 뭐예요? 인수 청구권이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 인수 청구권을 가지니까 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판사님, 갑이 등기를 안 해갑니다. 그래서 갑이 만약에 판결을 받아왔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뭐예요? 승소한 뭐라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인수 청구권에 의하면 등기 신청권은 자 등기 뭐야? 이 을이란 사람이야 신청권이야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이고 이 등기를 하는 게 등기 신청권이고 이 등기 청구권은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지만. 등기 인수 청구권은 갑이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니까 우리가 뭐예요? 채권자가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로 등기할 수 있다. 민법 몇 조? 404조예요. 그러면 민법은 뭐예요? 채권자 대위에서 누가? 채권자는 뭐예요? 채무자를 대위에서 뭐예요? 대위에서 등기를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뭐예요? 권리 행사를 채무자의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예요? 권리 행사를 뭐할수 있다? 대의로 할수 있다. 이 권리 행사가 을이 등기를 안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채무자 누구 을의 권리 행사 이전 등기를 안 해하니까 대의로 등기해 갖고 여기다 채권자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채권자 대의로 등기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한 사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 이 사람을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절차법상의 권리자라는 건 누구야 이거? 을이야. 등기부상에 뭐라고? 명의가 올라가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절차법상의 권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서로 뭐 하는 게 일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뭐예요? 채권자 대의에서 온 것은 자, 이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서로 뭐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이 뭐할수 있다고? 다를 수도 있다. 아니, 다를 수도. 얘가 안 하니까 누가 해줄 수 있으니까? 갑이 해줄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동인청에서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의무자 권리지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는 사람? 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이미 머릿속에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뭐 하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절차법은 등기법이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의라고 대의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야. 채권자 대의가 민법인데 등기를 신청해 주는 사람이니까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자, 그렇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가 나오는지 이해만 좀 해두자, 이해만.
그래서 우리가 91페이지 의무자 권리자 예자. 요즘은 이자가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매수자가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이런 거안 나온다는 게요. 환매 등기할 때는 이제 반대로 누가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자가 의무자 이렇게 이자가 안 나오니까 3자간 문제로 가자. 3자간 문제로. 그 요즘 시험 문제 나오는 요새 나오는 이제 최근 한 5년 동안 나오는 문제가 1번 뭐라고? 3자간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어떻게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다. 아니면 근저당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 이게 이렇게 3자간이에요. 갑을 병. 그랬을 때 채무 변제를 해서 저당권을 뭐할 때, 말소할 때 누가 권리자냐, 아니 누가 권리자냐. 그러면 돈을 누가 갚았다, 돈을 갑이 갚았다 그러면 누가 권리자예요? 갑이 권리자지. 아, 돈 갚은 사람이 권리자지. 병이 갚았다는 병이 권리자지.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문둥그레갖고 뭐예요? 채무 변제로 채무를 이행할 때, 채무 변제로 뭐예요? 저당권을 말소된 게할때 누가 권리자냐 물어보게 되면 얘가 갚으면 얘가 권리자. 얘가 갚으면 얘가 권리자니까 이런 경우죠. 만약에 병이 갑한테 이걸 안고 사겠다 하게 되면 그만큼 갑한테 돈을 덜 주겠죠? 그 누가 말소시켜 이제? 병이 말소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돈다 주고 사면 얘가 말소시키면 얘가 권리자니까.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채무 변제로 저당권을 말소할 때 권리자는 현재 소유권자만 권리자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누구도 권리자가 될수 있고 현재 소유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전소유자. 전소유자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저당권 설정자죠. 얘가 설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라고 써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권자야. 설정해준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3자간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제는 반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1번 뭐라고? 저당권이 설정됐어. 근데 저당권이 이전됐어. 1번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그러면 자, 이 등기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저당권자가 된 거야. 왜? 저당권 이전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갚아도 얘한테 갚아야 돼. 근데 정기 절차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부기 등기인 이전 등기 병한테 돈을 갚고 이걸 말소시켜버리면 얘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 규칙 4규에 뭐라고 정해놨냐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자, 어차피 얘는 뭐예요? 소유권, 이 권리를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했으니까 이게 소멸된 권리니까. 소멸됐죠? 그러니까 자, 이 1번 이 저당권을 말소를 뭐하고 신청하고 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 말소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등기 말소하면 주등기 아래에 있는 부기 등기는 항상 직권 말소해. 뭐 말소할 때는 주등기 말소할 때는 부기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직권 말소해. 다만 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되니까 병한테 갚아야 되니까 얘가 의무자다니까. 양수인이 의무자야. 저당권 양수인이 의무자다. 얘가 권리자고.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이 이전됐다면 누가 의무자라고? 양수인이 의무자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요즘은 이자간이 나오지 않고 몇자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3자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3자간. 물론 이제 가등기에 본등기 할 때, 자, 아저씨가 의무자니까 그건 가등기 할때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91페이지 맨 아래, 거기 맨 아래가 가등기 본등기죠? 그래요. 가등기 본등기일 때 의무자가 뭐예요? 의무자, 가등기 시무자 동그라미 치고 제3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예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채무 문제로 저당권 말소된 게할때 소유권이 뭐가 됐다면 이전됐다면 뭐가 중요해? 이제 권리자가 중요하니까 그 권리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 전소유자나 뭐라고? 현소유자. 그래서 전소유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와요?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아니 저당권 설정자라고 써주세요.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그다음에 그 위에 바로 저당권 뭐할때 말소등기 할때 저당권이 됐죠? 이때는 누가 의무자가 중요하니까 거기 저당권 양수인, 의무자가 양수인이다. 물론 권리자는 거기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뭐예요? 권리자고 되고. 자, 그래서 저당권이 됐을 때는 양수인이 중요하고 의무자가 중요하고. 자,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할 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권리자가 중요하니까 전소유자, 그다음에 뭐예요? 현소유자. 전소유자는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92페이지 단독인청 꼭 별표 드시고, 단독인청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그래서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이렇게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 부표하고 등표가 자 갑오인 뭐예요? 갑오인 혼수를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 등기 해놓지? 신탁 해놓지?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판결로 다, 자 등기 안 해주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갑은 을한테 이줬는 길 이행하라. 이행 판결 받죠? 하여튼 판결 받으면 단독이에요. 무슨 단어 나오면 판결 나오면 단독 신청해요. 상속이 있고 부표가 뭐예요? 자 논에다 집을 지어갖고 자 갑을 데리고 오시죠? 부동산 표시 변경 소유권자만이 하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등표 뭐예요? 자 등기 명인에 무슨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예요.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있죠?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뭐예요? 이것도 단독이에요. 명의자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와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 단독이에요. 자, 그다음에 가등기에 가등기. 가등기다. 자, 그다음에 보존등기. 가등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고 보존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에요. 보존등기. 그다음에 혼동 있죠? 이 혼동이라 하는 것은 자, 땅 하나에 부동산 안에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만 갖고 있어야 되지. 한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있고 저당권도 갖고 전세권도 갖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누가, 아버지 갑이 아들님한테 돈좀 빌리자 하니까 아들님이 뭐해, 이거. 전세권 등기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전세권 등기를 아들한테 해주죠? 근데 이제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해주고 나니까 기분이 뭐예요? 꿀꿀해서 그 충격에 못 이겨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이 아들님이 뭐예요? 아들님이 소유권자도 되고 모두 되는 거 이제. 저당권자. 하나의 부동산에 뭐예요? 물건을 몇개 갖고 있는 거 이거. 두 개야. 이게 바로 혼동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저당권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판례에서 배우는 게 혼동 나왔을 때 만약에 누가 있다면 2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굳이 뭐예요? 굳이 이 혼동에 의한 저당권을 뭐할 필요 없다. 말소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 그게 판례야. 그러니까 판례는 결과야. 결과만 배우면 되니까 그건 단순하게 뭐 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 혼동이 무슨 말인지 알면 그다음에 판례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고? 2순위권자가 있으면 말소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내용을 차근차근 외우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1개월 공부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차근만 공부하는 거지. 언제까지?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례는 그냥 뭐예요? 외우는데 뭐가 나오면 혼동. 자, 이게 혼동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혼동. 2순위권자. 뭐예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문장 보면서 빨리빨리 읽어야지. 그걸 다 줄거면서 뭐예요? 세워라. 내워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2시간이 걸려도 못 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빨리빨리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혼동 외우자는 게 뭐라고? 혼동하면 혼단. 혼동하면 뭐라고? 혼단. 단독에. 그다음에 수용 단독이고 멸실 신탁 단독이죠? 단독 인정을 외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대해서 거기에 92페이지 단독 인정 별표라고 그랬으니까 판결 얘기 나오죠? 판결 얘기하면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세 가지예요. 그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자, 이행 판결이 뭐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아니게.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 뭐예요? 공인물 분할 판결 있죠? 자, 형성 판결 중에서 공인물 분할 판결은 예외를 두겠다.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해 이거?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왜? 땅을 두 개로 나누면 두 개를 나누면 자, 토지를 두 개로 나누면 새로운 땅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새로운 땅에 대해서 다시 대장이 만들어지고 자, 이 대장을 가지고 다시 보존등기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공인물 분할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맨 끝에 있다야. 자, 공인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자,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 있다. 공인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 있다. 공인물 분할 판결은 보존등기 있다. 그래요. 근데 민법은 공인물 분할 판결이 나왔는데 줄이 한세줄 나오면 항상 뭐예요? 세줄 나오면 맨 끝에 분할하고 있다야. 뭐 하고 있다라고? 분할하고 있다야. 분할도 안 하고도 있다 그러면 안 돼. 가끔가다 그렇게 나오는 놈이 있어. 근데 등기법은 그냥 있다인데 민법은 꼭 뭐예요? 한세줄 정도 하면 요 앞에 뭐라고 봐야 되니까 분할을 하고 있다야. 응? 분할을 해야지만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뭐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와 자,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자, 승소한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지. 응? 자, 하는 것이 절대 누구 패소한 당사자 있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 신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의는 있단데 대의가 없다는 게 등기법의 하나야. 이 패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는 없어. 이거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꼭
대의 없다는 거 이거 하나만 꼭 없다면 암기해 주시고 대부분 대의는 다 뭐예요? 있다. 어? 이것만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맺으면 자 매매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고 청구권은 뭐예요? 등기 청구권은 자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어?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리려면 점유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는 이행해달라는 뭐예요? 이 판결은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10년 기간에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이거 제한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뭐예요? 그 판결에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가 답이에요.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단독이 아니라 공동하게 되면 상속등기 바로 거기 써있죠? 4인 증여 증 유증 증 있죠? 증자들은 무조건 공동이에요. 그 포괄승계의 등기 인정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자 멸실등기 아래 부차 거기 부동산 분합에 의한 표시변경 명의자의 표시변경은 단독이지만 거기 권리변경 나오죠? 권리변경 뭐예요? 전세금이 증액하거나 자 채권액이 뭐예요? 증액하거나 감소할 때 그 변경 권리변경이죠? 두 사람이 재계약하니까 공동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거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자. 4인 증여. 자, 내가 죽으면 부동산 주겠다. 어? 그게 4인 증여, 4인 증여. 어? 그래서 거기 누구야, 거기. 그 김재중 선생님 그 이효 여사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내미 막내 아들이 아버지 사망, 어머니 사망했으니까 뭐예요. 저기는 또 그 김재중 선생님 그 큰아들하고, 아, 큰아들 미리 죽었구나. 둘째 아들은 그 계모하고는 또 저게 아니니까. 계모가 죽으면 그 사람 아무 상관 없다 그러니까 또 그 막내 아들이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아들이 하는 그 법적인 논리가 그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 아버지 저 재단 저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뭐 재산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뭘 썼대요? 유언장을 썼대요. 근데 이제 유언장 썼는데 아들이 그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의 논지는 그거예요. 그게 유언장이 그 뭐예요? 공증도 안 받았고 그 유언장이라는 형식에 맞지 않다.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런 형식이 안 맞으니까 그냥 뭐 그거는 유언장이 아니고 그 재산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의 논리는 뭐냐면 그 어머님이 우리 돌아가실 때 자식을 불러놓고 유언장 계약서 쓴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죽으면 주겠다고 뭘 했다는 얘기니까 사인증여를 한 거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인증여는 뭐라고 살아생전에 뭐라고 자식들한테 뭐 하는 거 내가 죽으면 너한테 뭐 하겠다 이거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논리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그 막내 아들이 뭐예요? 막내 아들이 재산을 다 못 가져가게 둘째 아들이 신청한 가처분 있죠? 그게 정당한 저기가 발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등기 부동산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가처분을 받아줬다는 것은 그 뭐예요? 그게 논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인증여 뭐 하는 거라고 내가 뭐 하면 죽으면 그래 죽으면 죽겠다고 보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그건 계약이에요. 근데 유언에 한 증여는 상대방이 모르지. 그럼 단독행위지. 내가 죽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다 무조건 공동해. 그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자식이 해줘야 돼. 자식이 뭐 해줘야 된다고? 자식이 등기를 해줘야 돼. 자 공동이청입니다. 그렇게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그 대리신청 있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대리신청인데 자 우리가 거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있죠?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고. 자기계약과 뭐가 하나하다 이게 쌍방 대리가 하나다 거기 두 번째 있죠 대리는 반드시 행위능력자에 요하지 않고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가 뭐예요 원칙도 적용된다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에요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나와갖고 그게 답인데 그 얘기 골자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하면 이 매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는 절대 쌍방 대리 하면 안 돼 만약에 쌍방대리 C가 만약에 하게 되면 얘네 둘이 짜고서 얘가 얘한테 뭐라고 내가 두 달 후에 이민을 가는데 자 부동산을 뭐예요 6억에 팔고 싶다 근데 만약에 팔다는데 만약에 사는 작자가 안 나오면 마지노선 5억 3천까지 팔아달라고 얘기하면 얘는 기다리겠지 계속 작자 안 나온다고 그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 5억 3천이면 산다고 그러겠죠 한 돈이 천만 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얘한테 불이익을 줄 수니까 절대 의사표시에 쌍방대리는 안 돼요 각자들이 해야 돼, 각자들이. 이렇게, 각자들이. 응? 근데, 자, 말 그대로 뭐예요? 뭐하고, 돈 다 주고 등기서류 받고 이제 등기할 것만 남아있어. 서로 바쁘다면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니까. 법무사한테 뭐예요? 쌍방들이 법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자기가 당사자면 안 돼.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응? 그런데, 계약 때문에 돈 다 주고, 얘는 바쁘다고, 얘는 한가하다고, 얘는 바쁘다 그러면,
자, 얘가 뭐예요? 계약 맺은 그 갑한테 위임장 받아서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답이었으니까 올해 또 나올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 보자. 뭐는 안 되지만 자기 계약 및 쌍방대리는 언제 안 된다고? 의사 표시에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고? 등기 신청할 때는 가능하다.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어? 그 내용만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자, 대인청이 우리 등기법에 5개 있어요. 채권자 대인청이 있고, 구분 건물, 일부 구분 건물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인 걸 뭐예요? 동시하라. 나중에 뒤에다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신탁 등기 대인청,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가 대여하고, 또 신탁 등기할 때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대인청, 건물 멸실 대인청 있죠? 항상 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있다야. 뭐 나오면 있다라고? 대이 나오면 있다야. 근데 뭐만 안 된다 그랬어요. 패소한 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하고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되고 다 대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포괄승계에 의한 신청 나오죠? 포괄승계 신청. 이게 공동이라고만 보라 그랬죠? 공동인청 보는데 의미만 이해합니다. 공동인청만 기억하면 돼요. 갑이란 사람과 을과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란 분이 뭐 했다는 게 사망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해는 갑을 죽이고 또 어떤 해는 뭐예요? 을을 죽여요. 하나씩 한 번씩 죽여요. 그게 이게 또 자주는 안 나와. 잊어먹을 만한 번씩 나오니까. 만약에 갑이 사망한 병이라는 자식이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자, 등기 신청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승계해서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누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이니까. 2번. 얘는 뭐예요? 이 병은 상속받았으니까 민법 997조에서 진짜 소유권자예요. 진짜 소유권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부만 첨부하면 등기관은 딱 보고 아, 상속받은 진짜 소유권자구나. 그래요. 그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밑으로는 뭐는 들어와 이거 공동으로 하는 건 들어온다 이제 그 얘기지. 이게 바로 그 포괄승계의 등기인청이에요. 만약에 얘가 사망하면 정이라는 얘 자식이 갑하고 등기해서 여기다 정이라고 등기합니다. 자, 포괄승계의 등기인청이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하는 원인은 뭐하고 이거 이미 별개로 성립 존재하고 있으나 그 등기 신청하기 전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뭐 했어, 이거? 사망할 경우 그 등기는 신청권을 승계한 누가 한다는 게 이거? 상속인이 할수 있다. 거기 공동인청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름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그냥 상속으로 하는 단독 신청과 뭐예요? 구별된다. 공동이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어요. 자, 94페이지 뭐예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얘기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뭐 하는 거 이거? 신청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요즘 잘안 나온다 그랬죠? 요즘 잘안 나오는데 뭐 기본 개념만 이해만 하고 갑니다. 기본 개념만. 나왔던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고 가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 하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면 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국민들이 개인이 국가기관에 뭘 신청하려면 말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뭐라고? 서류를 내야 돼. 서면 주의. 그죠? 다만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증 떼려면 맨날 옛날에 종이 썼어요. 신청서 썼지. 주민등록 몇통 뗀다고. 근데 종이가 아깝잖아. 그거 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이제 뭐 달라 그래? 신분증이에요. 그게 신청주의 신분증이에요. 그 서류 쓰는 거 마찬가지. 그 지네들이 귀찮으니까, 왜냐면 여기다 쓰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제 신분증 달라고 보고 확인하고 그러잖아, 지금. 자, 그러면 항상 서면주의니까 뭘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항상 작성해야 돼, 신청서. 신청서. 근데 신청서에는 반드시 앞면에 이 부동산 표시 써야 돼. 왜? 등기부가 있으니까 이 등기부에 소재지분을 써야, 알아야 되겠죠, 소재지분.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관이 접수받으면 있죠? 이 속에다가 서울주 표시 간하고신도 100번지 엔터 탁 치면 그 등기부가 딱 떠오를 거 아니야, 이제 전산 등기부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신청서에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소재하고 지번은 꼭 있어야 돼요, 소재지번. 소재지번. 여러분 저기 어떤 님이 뭐저 뭐야 저기 어디야 그저뭐 요새 저기 아직도 그게 저 요새 그 사우나 같은 데다문 닫았는데 그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중상자리 아이가 그 사우나에 돌아다니면서 그 어른들 핸드폰 훔쳐 갖고 왔고 어른들은 기억하기 싫으니까 어디에다가 핸드폰에다 뭘다 적어놔요. 비밀번호를 다 적어놓잖아 거기다가. 그거 저기에다 애깔어 갖고 뭐 무슨 토스인가 뭔가 해갖고 요새 그 절대 비밀번호 전화번호에다 적어놓지 마세요. 응? 그냥 외우시던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그냥 앞자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놔야지. 이걸 다 적어놓으면 어떻게 그걸? 응? 그 만약에 제 차가 만약에 차 번호가 76이에요. 저는 어떻게 외울 것 같아요?
치욕적인 6.25야. 어? 아, 그렇게 외우고 해야지. 그렇게, 아니, 딱, 뭐, 치욕적인 6.25야. 치욕적인 6.25야. 그렇게. 그렇게 딱, 그렇게, 아니, 그걸 외우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도 외우고 자꾸 생각하면 딱 보다, 아, 치욕적인. 그리고 6.25 생각도 하잖아. 치욕적. 물론 제가 6.25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게 의미를 주면서 이 외우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외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 다 외워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절대로 뭐 하냐면, 그 비밀번호 그 핸드폰에다 그거 저게 거기다 깔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면 괜히 이적 분실하고 그러면 그런 놈들이, 조그만 꼬마 놈들이 그걸 그 저게 해갖고 돈다 빼낸다니까. 그 번호 다 저게 해갖고. 카드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 그런 게. 그거 적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자, 그러듯이 이렇게 신청서에는 뭐예요? 뭘 찾으려면, 초재지문을 찾으려면 반드시 여기다 부동산 표시를 써놔야 돼요. 아, 이전 등기 할 때도 부동산, 저당 건 등기 할 때도 그 부동산을 찾아야지만이 저당 건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항상 부동산 표시 쓰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뭐냐? 원인이지, 원인. 그래서 2020년, 예컨대 뭐예요? 6월 11일, 뭐라고? 매매, 이런 식으로, 매매. 그 다음에, 목적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 번호 쓰고, 주소 쓰고, 인감증 찍고 있는 인감증자. 그 다음에, 권리자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사는 사람, 이름 쓰고, 주민등록 번호 쓰고, 주소 쓰고 있죠? 이 을이라는 권리자는 꼭 뭐예요? 인감증 찍을 필요 없어요. 아무 도장, 나무 도장 같은 거 아무 도장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뭐예요? 두 사람이 매매라고 하는 걸못 봤어요. 매매 행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라고 됐으면 이게 매매가 정확히 맞는지. 왜? 등기부에 매매를 써야 되니까. 자, 여기다 뭘 첨부해야 돼요? 그 등기부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이전 등기를 해는 뭐예요? 원인 행위 있죠? 이 등기를 하게끔 하는 원인 행위 있죠? 원인 행위. 이 등기원이 뭐예요? 증명서명. 그래서 우리가 증서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않은 뭐예요? 등기원 증서 정보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 전산 처리돼야 되니까, 전산 등기 보니까 정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자, 이 등기부에다가, 이 등기부에다가 뭐예요? 등기부에다가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미 써 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써 있고, 2번 이전 등기 새로 쓰려면, 두 사람이 매매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신청서에 매매라고 썼으면, 여기다 뭘 붙여라는 게니까, 그 등기 원인 된 증서, 매매 계약서를 붙여라는 게, 매매 계약서. 아,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붙여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서를 붙여야지만이 그걸 확인해보고, 여기도 매매고 이게 매매계약서라면 그걸 확인해보고 여기다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니까. 매매라고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 이게 등기부에 쓰려면 확인시켜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사람 보고 싶진 않고 뭐예요? 본부사 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가 진정 뭐예요? 을한테 파는 거지. 네 의사를 밝혀라, 의사. 의사를 밝혀라, 의사를. 뭘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밝혀라, 서류를 통해서. 그 서류를 통해서 밝히려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뭘, 보존 등기 맞추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는다는 얘기, 등기필 정보. 그러면 우리가, 자, 뭐 크게 한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자, 권리를 취득해서 받는 게 등기필 정보인데, 그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내가 가든가 법무사 시켜서 하든가, 돈 주고 법무사 시켜서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받았을 때 받는 걸 우리가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근데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다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대위라고 써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이 사람도 등기소에 안 갔으니까 얘는 등기필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뭘 받는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뭐이 갑이란 사람도 채권자 대위 신청해줬죠? 얘도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니지만 얘도 나중에 뭐예요? 일가구 유착 문제가 생기죠? 근데 날짜가 뭐예요? 며칠 차이로 날짜가 문제인데, 내가 등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예요? 등기가 했는데도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됐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소송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며칠 날 등기를 했다고 등기소에서 뭘 받아야 돼요?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취득해서 받는 등기 완료 통지서도 있고, 이렇게 뭐예요? 나중에 증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신청해서 받은 완료 통지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등기필 정보 자체는 항상 뭐라고?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소에 뭐한 사람? 출석한 사람만이 받는 게 등기필 정보고, 출석하지 아니해서 남이 해줘서 받는 것도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 완료 통지서인데, 이 완료 통지서는 뭐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권리를, 자,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자, 뭐예요? 당사자가 원하면 주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우리가 뭐예요? 보통 어디 보면 여기 자 책에 몇 쪽에 자그90그 다음 페이지 96은 신청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거기 자, 몇 쪽에 보시면 뒤쪽에 있을 거예요. 뒤쪽에 완료 절차. 그래서 여기 108쪽에 108쪽에 보시면 거기 등기필 정보 및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8쪽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써 있죠? 그래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서라고 써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출석한 사람 직접 완료 통지서는 뭐 하지 않아도 출석원 안 하고 대신청해서 등기관이 직권해 줄수 있죠? 등기관이 직권해 주잖아.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촉탁 있으면 직권 보존 등기 하면 등기세 안 왔잖아요 그 사람이 갑이. 그럼 그 사람한테 뭘 준다 그래요 이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목이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서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누가 이 완료 통지서를 받은 얘는 나중에 부동산 팔 때는 뭘 해야 돼 이거? 완료 통지서를 내는 거야 완료 통지서. 여기 있는 번호를 적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가 거기 그 박스 안에 접수 번호 밑에 박스 안에 고유 번호 있죠? 1102다시 고유 번호 있죠? 그다음에 거기 스티커 띄면 여러분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일련 번호하고 비밀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 보이세요 거기? 그죠? 그세 가지 번호를 어디에다가 그 신청서 뒷면이 아까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신청서가 제가 그 편집판이라고 줄였어요. 줄여갖고 뭐예요? 왼쪽이 앞면이에요. 오른쪽이 뭐라고? 뒷면이에요. 원래 크기는 A4 용지 이만한데, 이만한데 이거를 뭐 책에 옮기려고 줄여갖고 반으로 줄인 거예요 지금. 이 왼쪽이 앞면이고 오른쪽이 뭐라고? 뒷면이에요 뒷면. 그 뒷면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뭘 쓰라고 고유번호 쓰고, 이름 쓰고. 그래서 하여튼 수속하려면 너무 뽀록 나니까 차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차속이라 썼어요 거기다가 김차속이라고. 그다음에 거기 일련번호 WTDI 있죠? 그 비밀번호 40까지 나오죠? 그 번호 세 개를 거기다 써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고유번호를 아는 사람은 누가 하고 이 등기필 정보를 받은 사람하고 등기소뿐이 몰라. 그 등기관이 그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준거하고 확인하면 같죠? 그럼 등기관의 머릿속에는 아하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맞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직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청주는 뭐예요? 그냥 자구로 하면 2,000씩 오르니까 직감이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부실 등기가 이루어지면 피해보는 사람은 의무자니까 그 등기필 정보만 이렇게 뭐예요? 뭐만 이 등기필 정보만 뭐예요?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찍었으니까 인감증명 찍었으니까 등기할 때 주민센터 가서 자 인감증명 떼어다가 여기다 붙여라 이제 여기다 그럼 인감증명 오른쪽에 뭐예요? 도장 찍었죠 여기에? 자, 인감증명을 내면 등기관이 뭐하고 무슨 도장하고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하고 요 도장하고 뭐 해보겠다는 게니까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 등기가 맞으면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이전 등기 쓰게 되면 이 등기가 진짜 등기가 된다. 진짜 등기. 그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의무자한테는 뭘 제출하라고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 있죠? 이두 개를 내게 내도록 한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렇게 옛날에 13회 때까지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다가 13회 이후부터는 강론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제 자 10년 동안도 문제 안 나오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번 등기필 정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다른 건 필요 없고 인감증명이나 이제 좀 한번 신경 써서 볼 겁니다. 자, 책 보시면 어디에 자 여러분 거기 그 94페이지에 등기인청에 필요한 서명 그래서 거기 일권일 신청주의라고 써 있죠? 일권이 하나의 물건의 신청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만 써라는 얘기. 하나의 신청서에 몇 장만 써라고 하나만 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권일 신청주의인데 만약에 뭐예요? 갑과 을이 만났는데 자 부동산이 세 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이 얘기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부동산이 몇 개라는 얘기니까 부동산이 세 개야. 그러면 이거 하나마다 하나씩 쓰기에는 너무 뭐예요? 번잡스러우니까. 이게 뭐예요? 매매라는 등기원이 갖고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증여면 안 되고 다 매매라는 뭐예요? 원인이 갖고. 그 다음에 이세 개가 다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 같아요. 하나는 이전 등기고 하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면 안 되고 다 이전 등기고. 이게 같은 관할 등기성과 동일하다면 자, 이 여러 개를 한 건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 일괄 신청에 예외가 나오죠?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다음에 그 방문 신청의 경우 전자표준 양식 또는 일반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방문 신청이에요. 그래서 그 재작년 시험 문제, 자, 방문 신청할 때 전자표준 양식 있죠? 그래 뭐예요? 그거는, 자, 누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자격 대리인이 아닌 뭐예요. 일반 대리인도 가능해. 방문 신청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왜 속냐면 전자표준양식이라 전자라는 단어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매매계약 썼을 때 그냥 백지에 써도 돼요. 근데 뭐예요? 근데 어디 가면 공인중개 사무실 가면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나오는 뭐예요? 그 양식지가 있죠? 그꼭 거기다 해야 돼? 아무 백지에다 하면 돼요. 아무 백지에다 하면 돼요. 그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등기 인청은 자기가 그려서 해도 되는데, 국가가 뭘 만들었다는 게 전자인청에 맞게끔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권고사항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니까. 전자표준 양식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리고는 자기네 전자적인 있죠? 전자 양식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전자표준 양식이 전자신청이 아니라 양식이라고 돼 있죠? 표준 양식이라고. 전산등급에 필요한 양식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절대 백지에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전자표준 양식은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자표준 양식이라 해서 전자신청이 아니라 어디다 쓰는 거라고? 일반 방문 신청할 때 쓰는 거다. 뭐, 어때 쓰는 거라고? 방문 신청할 때 쓰는 거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방문 신청의 경우에 등기 인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 이름 쓰고 날인하고 서명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예요? 이 서명 제도가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인감증명처럼 대체할 수 있는 서명 제도를 만들었죠? 그 대체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요. 그리고 인감증명 제도가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신뢰성이 높게 저기 하니까 좀 세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기명 날인하고 또뭐 한다? 서명도 한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가 이제 간인 얘기인데, 간인 얘기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이렇게 여러 장 있죠? 어디에? 이 신청서에 이렇게 첨부된 서면이 여러 장을 첨부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첨부하면 위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뭐예요? 그 첨부 서면에 반을 접어요, 종이를 반을 이렇게 접어요. 접어갖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이걸 뭐 한다? 간인한다라고 얘기해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등기할 때는 등기할 때는 뭐예요? 도장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도장 없으면 뭘 해야 돼? 지장 찍어야 돼 이거. 그럼 닦고는 귀찮죠? 그 여름 같은데 잘못하고 이렇게 쓰면 그 스쳐갖고 그 도장은 지워지도 않아 그거. 그 웬만한 도장 갖고 목도장이든 뭐 갖고 다녔어요. 그래야지만 이거 저 찍어요. 근데 만약에 당사가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근데 정정 간이는 정정 고치는 간이는 뭘 고쳤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원이 다 정정 간이는 전원이 한다. 그래서 거기. 자, 세 번째 그런 말써 있죠? 다만 정정 간이는 전원이 가능한다. 왜? 그두 번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뭐라고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뭐라고 정정 간이는 뭐 한다고 전원이 한다. 써 있죠? 전원이 한다. 이해만 해주자. 그다음에 자,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반드시 뭐할 사람 필요적 기재사항 있고 이렇게 필요적 뭐가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 있고 그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필요해서, 자, 구분 건물에 대한 소재 지분을 안 쓰는 건 사회 때딱한번 나왔으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예요? 일동 전체 표제부에는, 여기다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철근 콘크리트 하는데, 이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그 다음에 뭐예요? 자, 2층 뭐예요? 연립주택 써갖고 이렇게 이 소재 지분을 써요. 근데 자기 각자의 전위부분 표제부 있죠? 101호, 102. 여기다 이거 쓰고 안 써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지분을. 왜냐면 이 건물이 어디 있으니까. 1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예요. 101동에 1층에 10이라고 쓰지. 응? 뭐라 쓴다고? 소재지분 안 쓴다. 이건 한번 나왔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항상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반드시 안 써도 되는 것은 합의는 합의라고 써요. 뭐라 쓴다? 합의지분을 안 써요. 뭐라 쓴다고? 합의지분을 안 써요. 절대 합의는 등기부상에 뭐가 없다고?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응? 자, 다음 중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했을 때 절대 합의는 뭐 하지 않는다? 합의는 합의라고만 쓰지, 지분은 기재하지 않아요. 근데 공유는 뭐예요? 공유지분 써야 되겠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을 꼭 공유지분을 쓴다.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뭐예요? 항상 등기원인의 약정. 무슨 단어? 특약 있죠? 공유물 불변할 특약, 환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이런 약정과 특약. 약정과 특약 있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약정과 특약이 없다면 안 써도 돼요. 응?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또 뭐예요? 지상권의 지료, 존속기간. 그죠? 그런 게 임의적 사항이다. 그 임의적 사항은 뭐 하려고?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94쪽에 등기인청 정보, 이렇게 정보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그래서 거기 특히 맨 아래에서 뭐예요? 그 신청인 표시 중에
바로 두 번째, 등기 권리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뭐는 공유 지분은 기록하나? 그거 줄치세요. 뭐는 쓰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뭐 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세 번째 위에, 구분 건물 까맣게 써 있는 거 있죠? 참고로 구분 건물에 뭐는 안 쓴다? 소재 지분은 안 쓴다. 그 이유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다 썼기 때문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95페이지 임의적 사항, 그래서, 거기, 환매 특약, 권리 소멸의 약정, 공유물 불불하, 약정 특약 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지료, 변제기 나오죠? 지료. 지료도 한번 답으로 나왔으니까, 지료 한번 받으시고, 왜 한다고 이거?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 대항력 때문에 한다. 보자.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97쪽에 등기 원인을 뭐라고 증명하는 정보 얘기 나오죠? 등기하는 정보 서면 얘기 나오는데, 이 등기원인 증명서면은, 자, 두 사람이 뭐예요? 법률행위를 했으면, 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을 증명하려면 뭐예요? 그 계약서 있죠? 그래서 원인증서가 뭐예요? 인과 아닌 건안 나오니까. 원인증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민제도예요. 아직도 거민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자,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없는 게할 때는 뭘 받으라고 이거? 거민받는다. 이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컨대,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세종시가, 이 세종시 있죠? 세종시 사는 뭐예요? 자, 시민들께서. 이 세종시가 언제 만들어졌죠? 1900년도인가요? 세종시가 만드는 연도가 어떻게 되죠? 아. 하여튼 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제 얘기만 듣겠습니다. 이 가바구, 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을. 가바구라고 있죠? 매매계약을 맺는데, 세종시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뭐 얘가 취득세 들으려고 둘이서 짜고 그 실거래 금액을 다운계약서 쓰는 거예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써갖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안 되니까 자 매매계약을 맺고 자 등기하러 가기 전에 시청에 들려서 검사받고 도장받아가라. 이게 거민제도야. 이 거민제도를 실시했는데도 그래도 뭐예요? 다운계약서 쓰니까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여 매매계약서를 원인서 낼 때는 등기소 가기 전에 시청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있죠? 실거래 금액이 적혀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이렇게 제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지금 현재 2000 뭐예요? 2020년 지금 6월 현재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 모여 판결을 받았어요. 그이 판결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민을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 예외가 뭐냐면 머릿속에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았으면 거민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았으면 안 받는 건 예외다. 그죠? 그래서 항상 거민을 받는 게 자, 원칙이니까 계약이한 잊었는 게안 되든가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잊었는 게할 때는 뭘 받는 것이 거민을 뭐예요? 거민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이 두 가지예요.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예요? 잊었는 기라고 하는 게 요건이니까. 만약에 계약이 아니라면 뭐예요? 거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 계약이 아닌 게 뭔데? 그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잊었는 게할때 제일 중요한 거 매매 빼놓고는 뭐예요? 매매 빼놓고는 자, 유증, 상소, 수용, 진정명의 해보겠죠? 이런 게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장 여러분 그 취득시효 있죠? 그거 계약 아니야. 그래 계약 아니니까. 공매 경매 있죠? 그거 왜 올라가지 말고 그냥 많이 들었던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계약이 아니라면 뭐 하지 않는다? 거민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계약 개판소유는 거민받는다. 그렇게 보시고 예외는 두 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자 97쪽에 자 등기원인 정보 거민계약서 자 첨부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잊었는기 판결, 그죠? 개판소위. 예외, 뭐예요? 신고필증하고,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거 공매, 경매, 국가지방자치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매매목록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이 몇개 이상이거나, 두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뭘 작성해야 된다?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이제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제도가 생겼고 등기부상에 실거래금을 쓴 것은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썼어요. 그거 구별해서 외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의 실거래 금액은 어디에? 갑구 권리자명의 기타 사항란 있죠? 갑구 오른쪽에 권리자명의 기타 사항란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99쪽에 뭐래요? 등기표 정보 나오죠? 99쪽에 등기표 정보 나오는데 이 등기표 정보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개념만. 자, 작년 답이 뭐였어요? 절대 자 재기업을 하지 않아요. 등기표 정보를 분실하면. 이 등기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뭐 항상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꼭 제출해야 돼요. 아까 공동 신청할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4인 증여, 유증, 권리변경 등기 있죠?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은 반드시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유증이 한번 답을 한번 나왔죠? 유증은 안 낸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왜?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단독일 때는 뭐예요? 단독일 때안 내도 되는데 누구는 내야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출해야 된다. 왜? 승소한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로 권리자가 단독할 때는 안 내도 되는데 누구는 내라고? 승소한 의무자. 아까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등기를 안 해가니까 채권자 대의를 등기했죠? 그때는 내라는 거죠. 왜? 의무자니까. 자, 그래서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있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 있죠? 단독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의무자 없으니까. 예외는 뭐라고? 승소한 의무자만 낸다. 단독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분실했다. 며칠 더 있다. 분실했다 하게 되면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절대 재기업 안 된다 그랬어요. 보증서 제도도 없다. 오로지 세 가지가 뭐라고? 증인 석을 뭐예요? 조사하라. 증인 석을 조사하라. 증 공증부분. 자, 변호사하고 법무사 아닐 때는 뭘 받은 거? 공증을 받은 공증부분 있죠? 이 공증부분. 공증부분을 제출하라. 그 다음에 확인 정보 있죠? 확인 정보. 확인 정보. 7만 원 주고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가서. 특히 법무사 사무실 가서 7만 원 주고 확인 정보 떼어다가 법무사 시킨다는 얘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뭐예요? 확인 조서 작성합니다. 딱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뭐라고? 증, 인, 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세 가지로 가늠하지. 절대 뭐라고? 재기업이 되거나 보증서 같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래서 자 거기 요건 유증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 권리변경은 공동이니까 내야 된다. 밑에 보존등기 상속등기 단독인청 외워라 했죠? 근데 거기 판결로 단독일 때안 내는데 그 승소한 의무자 출시돼요. 누구 낸다고? 승소한 의무자는 낸다. 관공서 당연히 안 내요. 관공서는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며칠 됐으면 재기업 안 되고 보증세도 없다. 방법은 세 가지인데 자맨 아래부터 증, 인, 석 조서하라. 그렇게 보죠. 그 4번의 임감유형은 조금 아까 별표였어요.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혹시 임감유형 한번 나오면 자 임감유형도 다할거 없어요. 임감유형 그 시험 문제 개정된 것 중에 나올 만한 거 있죠? 그거만 확실하게 합니다. 뭐라고?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1번 신축 건물 짓고 보존등기 맞추면 항상 뭐예요? 자 신축 건물 짓고 보존등기 하는 사람은 권리자가 해요. 권리자가 보존등기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해요. 이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를 뭐예요? 권리자가 등기부에 명의를 올린 다음에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갑이 을 이전 등기 뭐예요? 을한테 해주려면 이 공동인청이죠? 그래서 이 항상 의무자는 등기표 정보 내야 되고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임감유형을 꼭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를 내라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임감유형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 을이란 사람도 이 을도 뭐예요?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뭐라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을이란 사람이 또 남한테 이전 등기하거나 또 의무자가 언제 되냐면 을구에 무슨 등기할 때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했죠? 설정 등기할 때는 당연히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의무자예요. 그 사람이 의무자니까 자, 세 사람한테 설정해주는 사람이 의무자니까 얘는 등기필 정보도 내고 뭐도 내요 이거 임감유형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설정 등기할 때는 뭘 내는 거니까 임감유 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아니면 지상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뭐 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자, 이 병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만약에 누가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 하거나 말소하거나
병이 정한테 저당권을 이전하거나, 이 병원 저당권 등기를 마치면 병원 저당권을 뭐 취득한 사람이니까, 권리자가 된 사람이니까, 얘는 뭘 받아야 돼요?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네가 뭐가 됐다고? 저당권자가 됐다는 권리, 응? 이 권리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다니, 등기필 정보를. 그 이거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 되면 이걸 내면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무조건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반대로 뭐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무조건 내야 돼, 등기소에. 받을 때는 등기소에서 받지만, 권리자로 받지만, 낼 때는 의무자가 낸다니,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고, 낼 때는 의무자로서 낸다니, 의무자로서.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병이, 자, 이 지금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고, 얘가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얘가 권리자니까 받았는데, 이렇게 말소 등기라 해줬는데, 얘가 의무자니까, 얘가 뭐가 됐다는 게 이거.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게요. 근데, 이걸 분실했어요. 이걸 뭐 했다고? 분실했으면 방법이 몇 가지라 했어요, 이거. 이 세 가지, 에? 이세 가지일 때는 뭘 갖고 오라는 게니까, 임감님은 가져오라는 게요. 그러니까, 모든 뭐예요? 모든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뭐는 내는 건 기본이에요.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특히 소유권자가 의무자면 여기다 하도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다 뭐까지 내라는 게, 임감임령도 두개다 내라는 게, 두 개를. 근데, 소유권이 아닌 자는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 모든 등기부상에 뭐예요? 이 명의자가 의무자가 될 때는 항상 뭐는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 내야 돼요. 근데 얘가 이걸 잊어버렸어.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럼 뭘 해도 내라는 게요. 임감님 내라. 그 얘기 지금.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 항상 뭐라고? 소유권자가 뭐라고?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아닌 뭐예요?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일 때는 뭐만 내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만 내는데, 그것마저 분실했으면 할수 없이 뭘 해도 내라는 게 이거. 임감임명이라 내라, 임감임명이라도. 이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 이게 이제 그, 자, 재작년에 개정된 것이고, 자,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책 보시면, 99쪽에, 자, 임감임명 의 나오고 제출 대상 나오죠? 자, 그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의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출치세요. 누가? 소유권자의 명의자가 의무를 등기할 때는 반드시 내야 되고, 자, 두 번째, 가등기할 때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줄이나 쳐놓으세요. 소유권에 누가? 가등기 명인이, 다른 가등기는 안 돼요. 무슨 가등기만?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시험에 떨어져서 가등기 뭐할 때? 말소할 때, 에? 말소할 때, 네 의사를 알고 싶단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출치세요. 네,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소유권 이외라 그랬죠? 소유권이 아닌 자가 명인이 의무자로서 뭘 분실했다고?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자,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출석이라고 하는 거 위에다 써놓으세요. 옆에다. 자, 분실해서, 그 다음에 출석. 세 가지 다예요. 자, 거기다 분실해서 뭐예요? 확인 정보, 공정 보기 또 출석. 분실해서 옆에다가 출석 하나 써놓으시고, 출석, 확인 정보나 공정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할 때는 뭘 내라고? 임감료 내라. 거기 출석이란 말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분실해서, 이 방법, 분실해서 뭐예요? 분실해서 이렇게 이세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모두 내라는 얘기니까. 임감료 내야 된다. 그 출석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것만 보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거기 100페이지 뭐예요? 제출 방법. 그래서 100페이지 제출 방법 나오죠? 이 100페이지 제출 방법 중에서 거기, 자, 네 번째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치고, 법정 대리인은 뭐예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그래. 법정 대리인 등기할 때는 법정 대리인 거예요. 절대 본인 거 낸다 그러면 틀려요. 뭐 임의 대리인 거 낸다 무조건 틀리고, 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임의 대리인이 임감임령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거 내야 돼요. 본인 게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재외국민 출치세요. 재외국민의 경우 위임장이나 첨부 정보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뜻을 재외군과 공주부, 재외군과는 뭐예요? 자,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재외군과네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임감료를 제출한다. 말도 안 되는 게, 어? 누구 거라고? 우리나라 재외군과. 우리나라 재외군관에 뭐예요? 인증을 받아서 가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어? 자, 그 다음에 미첨부하게 되면 뭐하고, 이 지금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하고 임감임명이 뭐예요? 공통점은 의무자가 내는 거죠? 의무자가 내는 공통점이죠? 의무자가 내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임감임명은 뭐예요? 특히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지.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일 때는 내, 안 내, 이거.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에요. 항상 공통점은 무조건 뭐라고?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다 뭐래라고, 의무자가 되면 다 뭐래라고,
등기표 정보는 무조건 내는 거예요. 등기표 정보. 그래서 여기 미천부 보존등기 상속등기는 단독이니까 인감증도 내지 말고 모두 내지 말라는 거니까 등기표 정보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 3개월 동그라미 치고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다. 네, 3개월. 그 다음에 인감 맨 아래 인감증은 매도용 이외에는 그 용도란 표시와 등기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각하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자, 만약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 해줄 때, 자, 을이란 사람이 잔금 주면서 갑한테 요구해요. 인감증 달라고. 그래요? 갑이 이제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 띄러 가죠? 꼭 그 공무원이 뭐라고 물으면, 직원이,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집 팔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친절한 사람은 매수자, 왜냐면 매수자 뭘 달라고 그래. 계약서 달라고 그래, 계약서. 응? 그 계약서 보고 그 인감증명에다가, 그 인감증명에다가 있죠? 여기다 꼭 뭐예요? 인감증장 있죠? 여기다 매수자 의뢰한 사람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 꼭 써요. 우리가 이걸 뭐예요? 매도형 인감증명이라고 얘기해요. 응? 그러면 매매일 때는 뭐예요? 매매일 때는 반드시 이걸 내야 돼. 응? 근데 인감증명 꼭 매매할 때만 내는 게 아니죠? 증여도 있고. 그 다음에 설정등기 할 때도 의무자는 다 내니까. 그때는 이걸 내든 뭘 내든 3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어? 그러니까 무조건 모일 때는 매매일 때는 매도용을 내야 되고 나머지 인감증명은 뭐예요? 아무거나 100개월짜리만 내면 되니까 3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그 저기 뭐라 그래 거기 여기 자 이 사유는 안 해. 뭐라고 가등기용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되니까 3개월짜리. 근데 반드시 모일 때는 매매일 때는 몰래야 된다고 매도용을 꼭 내야 된다. 어?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